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시행 약 2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백신 추가 접종 시기를 2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고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전날보다 3,187명 늘어난 40만 2,77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1,432명, 경기 956명, 인천 157명으로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위중증 환자 수도 522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처럼 위드 코로나 시행 약 2주 만에 신규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자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령층의 감염이 많고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추가 접종의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의 경우에는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하고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도 기본 접종 완료 후 5개월로 단축하여 조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의 경우 병상 가동률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벅찬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60대 이상 고령층은 확진률이 한 달 새 두 배 이상 높아진 데다 사망자의 97%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크게 우려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실험이 치러지죠. 네, 교육부는 올해 수능 지원자가 전국 총 50만 9,8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치러지는 수능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혹시 모를 감염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수험생 관리를 위해 오늘 전국 보건소의 근무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수험생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수험생이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속한 PCR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한데요.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편 시험일 아침 원활한 교통을 위해 내일 전국은행의 영업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한국거래소 역시 수능의 증시 거래를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4시 30분에 마감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